아씨, 이건 예상 못했다. 아니야, 너 못 살게 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어머머! 어머머! 나오네? 하나, 둘, 셋. 오우야. 짠! 간식. 아, 와우! 와! 아씨, 이건 예상 못했다. 안녕하세요, 엄지입니다. 제가 오늘 우중 캠핑 낚시하려고 여기 바다로 왔는데, 와, 생각보다 어제 그제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물이 보였어요. 여기 앞쪽에 텐트 치려고 했는데 지금 말짱한 땅이 여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와, 캠핑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오자마자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간조 되기 전인데 낚시하면서 좀 바다 상황 보다가 물 차오를 때 가능하면 텐트 치고 하룻밤 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인 하루 있다 가고 싶나 봐. 벌써 자리 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허리벨트도 묶어서 가지고 왔어요. 지금 비가 거의 안 오다시피 하거든요. 미스트처럼 좀 내리기는 하는데 일단 왔으니까 낚시 채비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비 내린다. 일단 가방 그냥 냅두고 낚시하러 가보겠습니다. 오늘 비 오니까 오징어 잡아서 오징어 해물파전을 만들어 먹을 거예요. 잡으러 가봅시다. 가자, 가나, 일로와. 우와. 옳지, 옳지. 지금 가야 되는데? 와! 하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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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빨려, 빨려, 빨려. 옳지. 하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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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옳지. 지금 비가 오다가 안 오다가 약간 그래요. 지금 또 약간 잔비 내리긴 하는데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전화 한번 던져볼게. 바람이 흘러가는 오징어들이 이렇게 움푹 파인 곳에서 쉰대요. 많다고 하는데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와, 비 내려. 애기를 바꿔서 다시 해볼게요. 나 오징어 파전을 막걸리 한잔 하고 싶단 말이다. 바람 불어서 자꾸 라인이 풀려요. 오, 새들 봐. 누가 휘파람 부나 했다. 오, 방금 물고기가 따라왔어. 물고기 말고 오징어. 오징어를 다오. 옆에 차기도 보이는데 되게 멋있어요. 이제 비는 안 온다. 날씨 맑아지니까 기분이 좋아요. 이제 약간 그 습하고 꿉꿉한 게 좀 가셨어. 뭐야? 걸렸구나. 아이 예뻐. 아이 예뻐. 아이 예뻐. 오징어. 아, 미끌님 있어요. 수초다, 수초. 얼마나 또 큰 수초를 물어올까. 이야. 아, 또, 또. 지금 해가 지고 있어요.
건이랑 좀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피딩 타임이거든요. 저는 오징어가 없는 오징어 파전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피딩 타임이기도 하고 조금만 더 힘내서 낚시해보고 정 안 되면은 뭐 어쩔 수 없죠. 텐트 치고 오징어 없는 전을 해서 막걸리랑 먹겠습니다. 일단 조금만 더 힘내볼게요. 한 마리만 잡읍시다. 선아, 도와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오! 완전 칠흑같은 어둠이에요. 야간 낚시까지 하게 될 줄 상상도 못했다. 이거 완전 그냥 감인데 감? 제발 한 마리만 잡자. 제발. 비닐? 비닐을 낚았네. 설마요. 아닌 것 같은데. 어? 진짜 잡았네? 와, 수초인 줄 알았는데. 오! 우와! 우와! 먹물 쌓여 밑에서! 와! 와! 나 먹물 쏘인 것 같은데? 대박! 오니오징어 잡았어요! 오! 숨 쉬어, 숨 쉬어. 오늘 저녁거리 확보했습니다. 일단 여기 고인물이 있어가지고 여기에 담궈둘게요. 어디 나갈 구멍 없지? 여기 잘 있어야 된다. 오! 아니야. 아니야. 너 못살게 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먹물 고만. 어머머. 어머머. 나오네? 나와. 아이고. 아이고. 응, 응. 에헤이. 그만. 언니가 한번 해줄게. 으아. 으아. 아씨. 놀랬잖아. 또 해야 되잖아, 너. 아유. 어머. 반만 했네? 어떡하지? 한 번 더 가자. 됐다. 다리도. 오, 됐다. 됐다. 심했어요. 어이야. 어이야. 먹물이 엄청 묻었네? 얘 한 100에서 200g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단 한 마리 잡았습니다. 지금 모자도 난리 나고, 손이며, 오시면 먹물바닥 됐어요. 근데 지금 나올 타이밍 맞는 것 같아. 한 마리만 더 잡아볼게요. 오늘 딱 두 마리만 잡아서 음식 해먹겠습니다. 목표는 두 마리. 지금이야. 다시 가자. 아이고. 아이고. 와, 바람이 좀 더 거세지고 있고 오징어는 더 안 나와요. 일단 해도 너무 많이 졌고 배도 고프고 그러니까 한 마리라도 잡았잖아요? 이거 가지고 요리해 먹겠습니다. 가서 텐트 치고 파전 먹을 준비해 볼게요. 그래도 잡았다! 후딱 치자! 하나! 어디가 앞일까? 어디냐? 맨날 칠 때마다 헷갈리네. 여기다. 옳지. 올라와. 옳지. 와, 손이 엉망이다. 엉망. 이게 약간 훈장 같은 그런 기분인디? 배고프다. 후딱 펴서 후딱 먹어야겠어. 어디가 아프더라?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미안해, 건아. 우와, 우와! 건아! 건아! 됐다, 됐다. 어머머머머머. 아씨, 바람 때문에. 바꿔줘야겠다. 지금 바람이. 여기서 이렇게 와서 좌우를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바꿔야겠다. 허나, 너 나와야 된대? 허니, 나와!
너가 있어줘야 돼. 여기 있어줘. 건이는 지금 완전 뻗었어. 일단 텐트는 다 쳤는데 여기는 지형이 돌이어가지고 팩을 박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러 자립형으로 가지고 왔는데 얘가 막 자꾸 좁아지니까 쉽지 않았어요. 일단 이부자리는 자기 전에 하고 밥 먹을 준비부터 하겠습니다. 테이블 세팅하고 여기서 그냥 앉아서 요리해 먹으려고요. 맞긴 하다. 될 수 없지 뭐.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지금 텐트 수평이 이렇게가 맞아가지고 완전 끝쪽에 앉았습니다. 밖에 바람 불어가지고 밖에서 요리하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안에서 하겠습니다. 재료 손질을 먼저 해야 돼요. 집에서 야채를 가지고 왔어요. 오, 바람. 약간 디컨터의 그 장갑 같지 않습니까? 채 썰어줄게요. 희한하게 캠핑 나오면 칼질이 서투러진단 말이야. 고추는 맛있으니까 많이. 파도. 야채를 버무려 보면 사이즈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괜찮을 것 같다. 다음은 오징어. 오징어 손질은 밖에서 해와야 될 것 같아요.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오징어 손질하면서 막 얘기하고 있었는데 카메라 배터리 나간지 모르고 혼잣말 엄청 하고 있었어요. 오징어 손질해왔고 몸통은 전이랑 같이 해먹을 거고 다리랑 이렇게 먹물 주머니를 분리해놨거든요. 얘는 내일 요리에 쓸 겁니다. 일단은 전에 들어갈 오징어 몸통 손질을 해볼게요. 지금 껍질 분리 안 하고 이렇게 통오징어 느낌으로 링으로 자르고 있었어요. 마저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얘가 지금 자르고 있는데도 아직도 살아있어요. 어, 이제 죽었다. 이 점박이가 계속 점박점박이 있었거든요. 너무 배고프다. 어, 그래도 한 마리라도 잡아서 다행이지 뭐야. 짠, 다 됐습니다. 집에서 튀김가루랑 부침가루를 1:1 비율로 섞어서 가지고 왔어요. 이게 튀김가루랑 같이 섞어줘야지 바삭하게 된다고 해가지고 1:1 비율로 섞어봤습니다. 이제 눈대중으로. 실패할 수 있으니까 조금만 만들어 볼게요. 물에 야박했네 내가. 약간 걸쭉하게 된 것 같아요. 오징어도 반죽 끝. 자, 이제 부쳐 먹기만 하면 돼요. 방염포 위에 지금 버너랑 가스 놨고 프라이팬. 네, 뒤집게. 짠, 준비 끝. 어, 설레요. 식용유 많이, 거의 튀겨 먹듯 많이 올려보겠습니다. 저는 얇게 부쳐야 맛있대요. 엄마가 말씀하시기를. 엄마 나도 얇게 하고 싶은데
왜 내 맘처럼 안 되냐? 모양이 왜 이렇게 별로지? 오! 익고 있습니다. 다 아시죠? 프라이팬으로 뒤집는 거. 너무 쫄보라서 못해요. 뒤집개로 뒤집을게요. 하나, 둘, 셋. 오야. 와, 오징어 냄새 장난 아니야. 뒤집겠습니다. 한 번 더. 오, 입자. 우와! 우와! 대박이야. 10초만 있다 먹으면 될 것 같아요. 10, 9, 8, 7, 6, 5, 4, 3, 2, 1. Let's get it. 이야! 와, 완전 맛있어 보여. 제가 만든 무늬 오징어 파전 완성했습니다. 집에서 간장 만들어 왔어요. 짠! 그리고 막걸리까지. 이야! 한상 제대로 돌리고 돌리고. 와, 진짜 6시간 동안 열심히 낚시를 한 보람이 있어요. 일단 먹어보진 않았는데 벌써 맛있어. 제주 막걸리, 짠! 첫 잔은 원샷! 저는 미리 잘라놓겠습니다. 먹을 때 끊기는 거 싫기 때문에. 됐어. 오, 맛있어 보여. 너무 맛있어요. 처음에 우중 캠핑을 기대하고 와서 우중 캠핑에는 전에 막걸리지 하다가 전에는 오징어가 들어가야 맛있는데 오징어? 내가 오징어 낚시를 하는데 이걸 돈 주고 사 먹는다고? 그렇게 해서 오징어 낚시 우중 캠핑을 계획을 하고 온 거거든요. 진짜 6시간 동안 열심히 낚시를 했는데 한 마리라도 잡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그리고 지금 비는 안 오지만 아까 진짜 비 실컷 맞았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게 오징어 링으로 만드니까 더 식감이 장난 아니야. 오징어가 진짜 한가득 들어가 있잖아요. 너무 맛있어요. 아! 아씨, 이게 맛이 없으면 말이 안 되지. 건아, 엄마 심심한데 같이 짠해줘. 나는 짠, 너는 간식. 짠! 간식. 아, 아들이랑 한잔하는 것 같네. 부모란 이런 걸까? 내 새끼가 커서 같이 술 한잔 기울이는. 자, 많이 먹어. 아, 막걸리 한잔 했더니 알딸딸하니 딱 기분 좋아요. 계속 서가지고 낚시하고 바람 부는데 텐트 치고 뭔가 오늘 하루가 되게 바빴던 것 같아. 이제 이부자리 피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건이도 졸린가 봐요. 얘도 지쳤지 뭐. 저번에 발포매트 하나 가져오니까 건이가 매트 위에서 자느라 한 매트에서 두 명이 자니까 너무 힘들었었어요. 낑겨서 자느라 오늘은 매트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허나, 너가 바깥에서 자는 게 좋지 않겠니? 일단은 다 꺼내자. 가.
가방은 뒤 전실에다가 빼고. 엄마 가방 좀 빼자. 여기가 거의 경사져가지고. 저희 잘 부대 끼고 자보겠습니다. 건팩이 있으니까 따뜻하게 자겠다. 그치 우리 건팩이. 굿나잇. 아침에 봐요. 오늘 일찍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시간 되면은 낚시 한 번 더 하려고요. 굿나잇. 잘 자거나. 굿모닝입니다. 거의 벌써 나와있어. 지금 7시 조금 넘었어요. 지금 피딩 타임인데 빨리 나가서 낚시해보려고요. 늦잠 잤어. 오늘 일출이 6시 20분이었거든요. 아 시간 맞춰 일어나려고 했었는데 좀 늦었어요. 7시니까 8시까지만 모닝 낚시를 해보고 다음에 아침밥을 먹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해졌어요. 건이도 막 나가네. 나가볼까요? 아, 어제 잘 때 진짜 생각보다 더워가지고 눈 다 열어놓고 잤잖아. 모기가 뜯기던 말던. 날씨 너무 좋다. 무슨 일이야 이게? 가자 낚시하러. 아~ 출조 모닝 캐스팅 해보겠습니다. 와, 여기 물 진짜 깨끗한 곳이었구나. 잠자리다. 가을이 오긴 왔나 봐. 아, 너무 좋다. 와, 내가 아침에 낚시 때문에 이 시간에 일어나서 눈에 불을 켜고 잡는다니. 난 나를 믿어. 못 잡았습니다. 오늘 아침엔 못 잡았어요. 제가 늦게 일어나가지고 피딩 타임이 끝난 것 같습니다. 아쉽구만. 튼튼해져라. 많이 드시고 만수무강하시옵소서. 굿건? 맘마? 와 바람이 또 막 불어요. 건이 밥도 챙겼으니까 저도 밥 먹을게요. 오늘 아침 메뉴는 어제 잡은 무늬오징어 다리를 넣고 먹물을 제가 빼놨거든요. 그래서 먹물, 크림, 무늬오징어 파스타 해먹을 겁니다. 준비를 해볼게요. 여기에 오징어 먹물 터트려서 넣어줄게요. 우와! 와우! 오, 생각보다 많네? 먹물이? 와! 오, 신기해! 여기에 마지막으로 치즈 파우더. 끝! 집에서 피클도 싸왔어요. 먹어보겠습니다. 무슨 맛일지 궁금해요.
보기에만 먹물이 엄청 꺼멓지 크림 파스타 맛이에요. 이거 이래봬도 오징어입니다. 무늬 오징어. 맛있어요. 먹물 때문에 좀 더 고소한 것 같아. 근데 보기에는 되게 맛이 없어 보이죠? 아, 바닷바람 쐬니까 너무 좋다. 지금 밥 다 먹고 텐트 안에서 좀 쉬다가 이제 정리하고 집으로 가려고요. 그래도 오늘 너무 뿌듯했다. 아침에 오징어는 못 잡았지만. 어? 어, 뭐야? 아, 침낭은 진짜 더워서 쓰지도 않았는데. 뭉탱이가 나오네. 들어가라. 지금 마무리 정리 깨끗이 다 하고 저희는 이제 집으로 갑니다. 오늘 무늬 오징어도 잡고 처음으로 만들어본 음식도 너무 맛있었고 무늬 오징어 파전 진짜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잊지 못할 것 같아.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감사합니다. 안녕.